한국 연예예술인 총연합회가 주최하고 한국 예총이 후원한 제28회 대한민국 연예예술상 시상 행사가 3월 31일 오후 2시 고향 어울림누리 어울림극장에서 실버아이가 생방송하는 가운데 김병찬 아나운서 사이로 진행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성길대학교 관광개발학과 안순희 교수는 연예예술 발전 공로 모범 가수상을 수상했다. 현재 안수쿡 대표이기도 하며 이탈리아 카스파레스폰티니 국립음악원을 수학하고 2018년에 자랑스런 대한민국인 대상, 문화교육대상, 2021년에 가수협회 사회공헌 대상을 수상한 바가 있고 음반 발매는 2022년 사랑의 목소리, 꿈이여 등이 있다. 31일 개최된 연예예술상 시상에는 안 교수는 행사장 포토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이어 행사 분장실로 향했고 이후 시상식에는 원로 가수들이 특별상과 사회봉사상 시상 직후 무대에 등장했으며 신인 가수상을 수상하고 이날 참석한 관중들로부터 갈채를 받았다. 같은 장소에서 이날 대상에는 작곡가 정풍송, 또 22년 남자 가수상에는 영탁, 여자 가수상에는 금잔디가 수상하기도 했으며 특히 대한민국 연예예술상은 1994년부터 시상해왔으며 1회 때는 대상이 최희준, 2회는 이미자, 3회는 패티김이 각각 대상을 받은 바 있는 국내 최고 권위를 갖고 있는 연예예술상이다. 이날 란 교수는 인터뷰에서 그동안 주도해준 음악계 관계분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인사를 했고 이후 시상 동료들과 함께 포즈를 취하기도 했다. 안 교수는 근본 시상으로 가수로서의 활동을 넓혀 나갈 것을 밝히고 지지해준 모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도 아울러 전했다. 입고 나와주셨습니다. 5번 가수상 수상한 안신영 씨는 전문 음악 예술 박사로서 현재 성결대학교 교수, 학습국 대표님이신데요. 2022년 사랑의 목소리 꿈이여를 발표하면서 데뷔를 하셨습니다. 올해 데뷔를 하신 거네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상을 받게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 가사말이 중요하시다고 저한테 가사를 주신 이찬현 선생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끌어주신 진태환 선생님, 중간에서 많은 역할을 잘해주신 김정훈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남시의 회장님한테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모이신 오늘 연예인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